국산 1월 5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1년 365일 새로운 한 해, 2013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뭐 인생,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계획을 해 보면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평범하게. 또뭐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 또한 그냥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뭐 그렇게 초라하지 않고 또 화려하지 않은 그냥 보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소원을,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의 삶,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목적,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보통 사람처럼. 보통 평범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인간의 삶이죠. 걱정, 근심, 염려 속에서, 아니면 뭐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참된 율법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잘못 지금 알고 잘못 해석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읽어보면은 정말 인간의 한계,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음욕, 지금 뭐야? 뭐라 그래?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 있지 않습니까? 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간음하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는 자, 여자를 보고 어떤 나쁜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할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진정한 그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하시는 정말 온전한 율법의 의미를 그들이 가진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을 해석해주는 온전한 율법을 완성해주는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 이거 자체가 우선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을 행하면서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안타까운 사정,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온전한 지금 인생은 생명을 우리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잘못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 또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러나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온전하게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는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온전한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율법의 의미를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선생님이, 우리들의 어떠한 지도자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또는 지적인 그런 만족을 주는 그런 서적들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는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습니까? 진정한 의미를 바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선 축복입니다. 그 바른 길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른 길에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목표, 지금, 유대인들과 또 우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정도, 어떤 올바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사람을 보고,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가장 이상적인 완전함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줄수 있다는 것,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고, 내가 정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기준들이 다 잘못되어진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완전한 것으로 바랄 수 있다는 것. 우선 축복이고요. 또한 사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이루고자 할때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러한 일을 내가 그렇게 완전한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내 오른뺨을 치는 자 어떻게 내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할수 없는 나 자신을, 나의 능력을, 나의 부족함을, 무능력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목적을, 그 방향을 보고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이것이 두 번째 축복, 더블 축복입니다. 이중 축복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목표, 바른 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랄 수 있고 그것을 소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내가 온전해지고 싶다고 내가 완전한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인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해, 신년, 바라는 소원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어떻게 생겨집니까?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의 환경에 따라서 좀더 좋은 것을 바라고 또 이루어가고자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소원이고 바람이고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 이상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또 주고자 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줄수 있고 꾸고자 하는 꾸는 자에게 내 것을 모든 것을 다줄수 있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제 6장에서도 나오는 그런 모든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소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랄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목표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나의 인도자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룩한 소원을 세상 어떤 사람도 바랄 수 없는 이 거룩함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그 소원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고 그 꿈을 갖게 되어지고 그 비전을 보게 되어져서 이제 하루 그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또 내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온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찬란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되어지게 보여지고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것. 근데 이런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